봄볕이 무르익으면서 신안군 일대 연안 해역에서 잡히는 새우젓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은 새우젓 초매식을 갖고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우젓이 가득 담긴 수백 개의 드럼통들이 위판장에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경매사들은 새봄만큼 활기찬 목소리로 흥정에 나섭니다. 드럼통에는 새하얗고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인 봄젓이 입맛을 유혹합니다. 지금 봄철 새우젓은 이제 오전 육젓에 비해서 크기는 작지만 처음 나온 새우젓이다 보니까 육질이 부드럽고 껍질이 얇고. 올해 들어 첫 새우젓 위판이었지만 아쉽게도 가격은 기대 이하. 지난해 하반기 많은 물량의 새우젓이 생산된 데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량은 질은 나쁘지는 않고 작년하고 괜찮은데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젖이 새우젓이 많이 나오고 코로나로 인하여. 새우젓 첫 위판과 함께 고기잡이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초매식도 열렸습니다. 금년에도 풍어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고. 신안군 수협의 지난해 새우젓 위판액은 840억여 원으로 전체 위판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특산품 중의 특산품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